예, 오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좋은 영어 논문을 완독을 했습니다. 영어 논문 누가 강제로 읽지 말라고 하라고 하면 잘못 읽지만은 이 논문은 저는 일단은 강제로 읽었습니다. 아무 감시도 없이 혼자 잘 완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류 문명 연구원 산하 미래 사회 재건 연구회 특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의 질문을 일단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 논문 잘 읽었고요. 또 미진한 점은 오늘 발표에서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몇 가지 미진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제목이 이 논문 전체를 어떤 흐르는 게 관건이 되는데요. 거기에 The Schizo Analysis of Mechanical Surveillance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아까 발표 때 보니까 결국 기술의 팔마콘으로서 기술이 주는 건 인간에게 편리성도 또 주고 인간의 욕구를 확장을 해서 또 그걸 충족 시키고 하는 반면에 또 기술에 종속되고 또 기술에 의해서 수동적인 인간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양 측면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스키조프레니아 어널리시스 오브 메카니컬 서베일런스를 봤을 때 어널리스 선생님의 어널리스 자체가 스키조프레니아가 한 거는 아니고 선생님의 어널리스가 대상이 되는 메카니컬 서베일런스 특히 그런 그 서베일런스 기술이 그런 스키조프레니아가 나오거든요. 근데 논문 전체를 통해 봤을 때 사실 스키조프레니아는 어떤 논문에 있을 때 가장 강성 그 표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뒤에 또 표시하신 것은 앰비발런스란 말도 쓰셨어요. 앰비발런스는 이제 양면성, 양가성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발표 때는 아이러니라는 말도 쓰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팔마콘이라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모순도 있고, 또 반대도 있고, 대립도 있고, 이제, 딜레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는 결국은 세 번째, 그 메카니컬 서베일런스의 기술에 대한 선생님의 그러한 정신 그 분열증적 분석에 있어서, 처음에는 스키조프레닉은 굉장히 강성으로 이제 나왔는데, 맨 나중에는 앰비발런스는 양면성 혹은 양가성으로 어떻게 조금 그거보다도 더 강한 거는 아까 팔마폰이 나왔었는데, 그 처음에는 좀 강성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가 맨 나중에는 조금 그게 느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시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강하게 나갔다가 나중에 느슨해졌는데 왜 끝까지 강한 스키조프레닉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는지 그래서 이 논문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스키조프레닉 어널리시스의 그 선생님의 단계는 과연 어느 단계인가 강성 단계인가 아니면 중간인가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앰비발런스 정도인가라는 거를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을 선생님이 그 어널리시스는 단순한 어떤 상황 분석, 다시 말하면 메카니컬 서베일런스 분석이 아니라 그러한 그 암울한 측면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치 우리 지금 모임이 인류사회 재건 연구회처럼 인류사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어떠한 규범적 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를 훑어보니까, 그러한 제안이, 그 테크놀로지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테크놀로지 멀리서 관찰 못하니까, 아웃사이드의 조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호모지니어스가 있는데, 그건 안 되고, 헤테로지니어스적인 측면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또 어떤 국민들은 그런 서베일러스를 원하는 상황도 있지만은 반대로 봤을 때는 그러한 기술의 어떤 허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술의 그러한 도구적 사용에 대한
그 마이너 유스 오브 테크놀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는 이제 메이저 유스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테크놀로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 유스를 한다는 거는 테크놀로지에 덜 의존하고, 조그맣게 남아 마이너하게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게 됐을 경우에는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그 사람은 결국은 뒤처지게 될 거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러한 디지털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서베일런스를 피하도록 있는데, 마이너 유스가 과연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감시 사회, 근데 감시 자본주의가 그렇게 상당히 변하는 게 있을까?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인더스트리얼 캐피탈리즘에서, 그 다음에는 코그니티브 캐피탈리즘에서 서베일런스 캐피탈리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본주의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컴퓨터, 인터넷 기반에 의한 기술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테크노크라트들이 여전히 성행을 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 지식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를 하던 사람이지, 빅데이터를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단계적으로 있는 거지, 마치 이게 단절돼가지고 놀리지와 파워를 하던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나오니까 또 컴퓨터 기술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위해서 슈퍼 컴퓨터를 해야 되고, 또 기술이 들어가서 기술 지배적인 자본주의 요소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물론 휴먼 캐피탈이 아무리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그 금융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캐피탈리스트에게 자본의 축적, 재확산, 이게 여전히 있는 겁니다. 아까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서구에서 또 얘기한 뭐 유튜브 나오고 뭐다 나, 다 페이스북 나오고 아마존 다 나오고 구글 다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역시 금융적 차원에서 세계적인 갑부예요. 제 주장하는 거는 그 캐피탈 어큐뮬레이션도 변하지 않는 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로 시장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베일런스를 얘기를 하고, 컴퓨터 중심으로 그 개인들의 이제 그 데이터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저도 최근에 좀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쿠팡을 좀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쿠팡은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제 이름이 바로 뜹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와우 로켓 배송을 한다고 2만 원씩 한다고 해서 귀찮아서 그냥 놔뒀어요. 그랬는데 오늘 마침 또 헤드셋이 아침에 빨리 와가지고 또 이제 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감시사회 여러 측면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국가 권력에 의한 그러한 침략이 되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께서는 감시사회에 그 사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아마 굉장히 순종적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외국에서는 그러한 방역을 취하게 되면 뭐 데모도 하고 난리를 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몇 사람이 꼬장을 부린 사람은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 문제 빠진 거는 거기에 테러리즘 문제가 빠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제가 2000년 9월 10일 날 인천에서 떠났어요. 미국에 안식년 가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미네아폴리스 중간에 있어서 기장이 지금 그만 비행기가 뉴욕 저 월드 트레이드 센터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의해서 모든 사람, 모든 비행기는 지금 인근 공항에 대피하라는 거 있었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잡혀 있었고, 그간 다음에 또 엔트락스 파동으로 해서 탄저균 소동으로 있었고 해가지고,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우리 감시해도 좋다, 테러리스트만 좀 막아달라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러리즘의 문제와 감시의 문제, 미국에서 이게 서로 내국 팬데믹,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코비드-19 문제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자발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너무 강하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절묘한 것은,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자가 격리로 14일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조 시대에서 있었던 위리 안치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딱 놓고 거기다 가시나무를 해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성의 절묘한 결합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건 우리 한국밖에 못하는 건데, 프라이버시도 살리고, 그다음에 공공적 목적도 이제 살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런 개인들은 그러한 거대한 감시에 대해서 어떻게 한가할 수 있겠는가? 아까 마이너 유스 오브 테크놀로지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앞에 그 셀프 디렉티드 러닝 테크놀로지 나오고, 두 번째는 셀프 어댑티브 테크놀로지가 아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리지스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과연 개인들은 거대한 그러한 자본주의적 감시에 대해서 대항하고 한가할 수 있겠는가? 개인들은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휴리스틱 디바이스로 자기 발견적 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거대 기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막는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리지스턴스에 대한 것도 뒤에 보니까 내셔널 리지스턴스도 페이지 7과 8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민족적으로 국민들이 전체가 그러한 테크놀로지에 그러한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 제3권에서 자아의 배려, The Care of the Self가 이제 나오는, 선생님 아까 거기 자아의 배려, 자아의 돌봄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자본주의 3단계, The Surveillance Capitalism에서 가장 그 진정한 The Care of Self는 어떤 것이 될까요? 굉장히 저 제가 자세하게 웃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너무 다 읽으셔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스키조 어널리시스라는 개념을 쓴 거는 이건 이제 둘레즈 가타리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개념이고, 그거는 이제 이런 그 머신이나 이런 이번 심지어 이제 미케니컬 서베일런스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조조리 말한 것처럼 빅브라더 할지라도 그게 안에 이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립되는 내용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런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미케니컬 서베일런스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필수 노동자들이 엄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미케니컬 서베일런스가 돌아갈 수가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필수 노동자를 비롯해서 인간의 노동이 개입하게 되면, 그 머신은 그 인간의 노동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과, 사실은 뭐 정확하면 인간의 욕망일 건데요. 그 욕망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기계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혼란이 이제 자초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키조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머신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더라도 거기에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인간의 어떤 그런 개입이라는 게 맞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이너 유즈 오브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술만으로, 다시 말하면 기계만으로 완벽하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이데거의 이제 그 포이지스의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테크놀로지로 이용하되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 마이너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이너니까 비주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회에서 보시면은 주류보다 비주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기술의 비주류적 사용이라는 것은 사실 주류보다, 주류에 가담하는 사람보다 비주류가 훨씬 많아요. 비주류의 종류가 훨씬 많아요. 수는 주류가 많겠지만, 양은 그러니까 그런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만,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비주류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가지고서 기술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적 측면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은 반드시 뭐죠? 예를 들자면 통화에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영화를 찍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시 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이걸 가지고 뭐 내비도 쓸수 있고, 물론 이렇게 마이너 유저를 우리가 만들어 놔도 계속 이제 자본주의를 상품화해서 또 팔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이용하면은 이건 이제 기술의 어떤 목적이나 용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기술을 계속 변형시켜야 되는 거죠.
기술을 변형시켜야 되는 거고, 기술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주류들이 사용하는, 다수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주류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의 어떤 그런 사용을 바꿔야 되느냐. 그게 이제 마이너 유저고요. 그 다음에 왜 자본 축적만 이야기하느냐 그러는데, 사실 자본 축적은 안 변했죠, 당연히. 근데 자본 축적의 그 원리는 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본 축적이 대상으로 삼는 재료는 바뀌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는 그냥 매뉴얼 노동, 그러니까 이 근육 노동, 노동자들을, 근육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면은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지금은 이제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말 그대로 데이터를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선생님의 어떤 그런 행동을 바꾸는 그런 정보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자본 축적 방식이 바뀐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금융 자본 말씀 해주셨는데, 이러한 그 데이터 기반 산업들을 뒷받침하는 게 금융 자본입니다. 이건 직접적 생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금융 자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밌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지만, 금융 시장은 전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그 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지만, 금융 시장은 오히려 더 지금 화랑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사이버 네트워크로, 다시 말해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산업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자본의 축적의 어떤 그런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본으로 이렇게 자본화하는, 또는 그러니까 지식에서 데이터로 지금 바뀐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도 자본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이거는 그 두 번째 이제 제가 답변 드린 거하고 연결되는데, 마이너 유저라는 것이 파마콘입니다. 사실은 마이너 유저랑, 그러니까 사실 예술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잖아요. 아까 테크네 말씀하셨는데, 테크네가 기술의 마이너 유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템포러리 아트를 가보시면, 뭐 백남준 같은 경우 TV라는 것은 원래 TV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거실에 앉아서. 그것이 이제 메이저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저리티들이 그렇게 TV를 사용하죠. TV를 보고 뭐 웃고 즐기고 그 앞에서 뭐 맥주 마시고 그러는 건데, 이 백남준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백남준은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 유저인 거죠. 저는 그렇게 기술을 이미 많은 10대들이나 이미 대중들이 많은 부분에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을 받으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많은 변형을 가해가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어떤 가치 부여를 하고, 그래서 담론화하고 그런 것들을 논화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감시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오열적 상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빅브라더로부터 벗어나는 오열적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빅브라더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질문 예. 아시죠? 예. 예. 그 저는 그 이제 개념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한 두 가지하고 또 연결된 문제 하나 좀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인지자본주의라고 그러셨는데, 전 처음에 이제 인지자본주의가 아주 잘 맞았지 않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참 이제 듣다 보니까 아 그걸 말하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지식 얘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지식이 핵심적인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코그니티브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면 뭐 미국 사람들은 서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인지자본주의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아예 그냥 지식자본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마찬가지로 감시자본주의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딱 와닿지 않아서, 물론 이제 처음에 판옵티콘 등등 그런 예를 들으시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오늘 강의의 중요한 방향이 또 그쪽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개념적으로 또 파고들면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지금 감시자본주의면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뭔가요? 비감시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비감시주의, 비감시자본주의가 뭔지 딱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투명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뭐 기술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더 좋은 개념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감시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쓰신 의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딱 들어오질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게 또 개념적으로 좀 문제 저한테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이 두 자본주의 혹은 아까 기술 자본 아니 산업 자본주의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것은 말하자면은 순차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관계인지 그러니까 앞에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식자본주의가 전 단계고 이제 그 다음에 감시자본주의가 이번 그 다음 단계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 오히려 하나의 동일한 현대 21세기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똑같은 것에 이쪽 측면 저쪽 측면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곳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단계 서로 다른 두 단계를 얘기하는 것인지 서로 다른 두 단계일 경우에 조금 좀 어려움이 전 있어서요 오히려 똑같은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 창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지식자본주의라고 해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공식적인 경제학 용어가 인재자본주의더라고요. 코그니티브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한국 분들이 미리 이미 번역하신 분들 인재자본주의라고 번역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식자본주의라고 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지식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투명자본주의는 굉장히 좋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시라는 게 사실 이게 이제 번역을 감시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게 사실 보면 굽어보기잖아요. 우리나라말 바꾸면 순수 우리말을 바꾸면 굽어보기입니다. 서로 굽어보는 거. 이렇게 위에서 써가 위라는 뜻이고 밸런스가 본다는 뜻이거든요. 둘러서 굽어서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기 때문에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아주 날아다니면서 드론처럼 이렇게 보는 그게 이제 서벨런스거든요. 그러니까 CCTV라든가 다 위에 당겨져 있잖아요. 그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말에 감식을 해버리면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막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망원경 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 뭔가 조금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투명 자본주의 그러면 그 투명 사회라고 한병철 교수가 쓰긴 썼지만 그 투명 사회가 사실 이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투명성이라는 것이 사실 감시 자본주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투명 자본주의라 번역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인지 자본주의의 저는 변형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퍼프 교수는 전혀 다른 자본주의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분 전혀 다른 이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자본주의다. 보입니까? 안 보이나? 자, 백그라운드를 끄면 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약간 좀 이견이거든요. 저는 이제 좀 이견이고, 요 책입니다. 예. 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책이. 근데 그,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제 선생님처럼 이게, 그 인재자본주의의 변형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바뀐 형태. 변형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 인재자본주의와 이 그 감시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죠. 애플이 인재자본주의, 지식자본주의에 속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근데 애플은 어쨌든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팔고 이렇게 뭐 아이팟을 팔든지 프로그램을 팔든지 하는데 이 구글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구글은 프로그램 주죠. 우리들에게 주고 뭐 이렇게 사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감시 자본주의는 더 이제 거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금융 자본주의와 친화력이 굉장히 가깝고요. 금융 자본주의란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수익을 리턴하는 방식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금융적인 어떤 그런
수학적인 어떤 그런 수리적 모델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그런 거에 가깝다고 한다면 애플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플은 어쨌든 제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제 주퍼포 교수는 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플은 비판을 안 해요. 애플은. 근데 이제 제가 논문에 적어놓은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은 파이데그도 그랬지만 궁극적으로 인프레이밍이라는 거죠. 게슈탈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행동을 인프레이밍 한다는 겁니다.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행동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기술도 우리의 몸에 맞춰가지고 개발이 되죠. 그게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굳이 왜 인간의 모양을 자꾸 뻔뜻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에 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테크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테크놀로지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떠나서 기술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인간보다 그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건 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뽐떠서 우리의 어떤 기능에 충실한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것이 행동을 바꾸게 한다. 이거는 사실 감시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제스 같은 사람도 제 논문에도 나오지만 이미 행동 그 행동을 바꾸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원리는 행동을 바꾸는 거라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고 그것을 감시자본주의가 오면 더 이제 미케니컬하게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근데 저는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게 사람 대 사람으로의 관계에서 뭔가를 생산하던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머신이라고 하는 것들로 대체되었을 때 더 큰 이제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 요지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자본주의 내에 공존하는 두 가지 양태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자본주의. 근데 이분은 이제 좀 질적으로 다르다 보는데 저는 그게 약간 비판적이죠. 말씀 정말죠. 김영 교수님. 예, 뭐 좀 저는 별다른 질문은 없고요. 상당히 오늘 좋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고 있던 그런 문제 연결점을 많이 좀 얻었고 특별히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한다면은 AI하고 빅데이터의 문제 그러니까 연결점을 찾으려고 제가 최근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그 폴 클리에서 나온 그 예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재현하는가 하는 문제 저는 이제 인문학 중에서 이제 문학과 이제 뭐 예술 쪽에 좀 더 초점이 많아서 폴 클리가 아까 뭐 느낌과 동작으로 뭐 질서를 만든다는 그런 문제에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동적으로 생성됐던 그런 인텔리전스가 이제는 A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게 그게 가능해지고 인지적이고 또 감성적인 것도 가능해져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문제점을 아마 잘 얘기해서 아까도 강학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하이데거 여러 가지 측면을 또 우리 이태관 선생님이 또 그 인프레이밍하고 그 비슷한 문제로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오늘 강의에서 많은 것을 좀 잘 느꼈습니다. 한번 또 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캐피탈리즘은 어원적으로 17세기에 교회가 만든 말입니다. 마크스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래서 캐피탈리즘 말은 이미 칼막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사용했고요. 그리고 지금 옥스퍼드 딕셔너리 이런 데도 지금 하나의 생산 양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인 사회과학 용어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한 게리 베커 같은 경우도 우파였는데 우파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도 휴먼 카피탈이라는 제목에 책을 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 원리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용어로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고 제가 사용하는 방식도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학적인 어떤 개념에서 시장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을 용어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생산 양식. 그러니까 생산 양식이라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자본주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회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북한을 사회주의로 부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 아니냐 가지고 논쟁하다 지금은 전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지금 자본주의라고 지금 합의를 보고 있죠. 중국은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서양의 유럽에도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자본주의라는 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생산 양식은 자본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과거에 공룡이 사라졌고,
또 봉건제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국이 정말 몇백 년을 가다가도 사라졌는데 자본주의라는 것도 언젠가 또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의미로 제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영수 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저는 기술이라는 게 발달할수록 더 우리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창조성이 더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미케니컬 서베일런스가 더 많은 촘촘한 감시 체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감시가 촘촘해질수록 사실 투명성도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가 말한 리빌레이션이 리빌링이라고 하이데거는 드러냄이라고 했는데 그 드러냄이라는 것이 더 아주 그 하이데거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나 모더니티를 아주 그 극단적인 드러냄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막 극단적으로 막 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그 우리나라 언론 보도 같은 거 보시면 정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드러내잖아요. 이런 걸 이제 하이데거는 우려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 리빌링이라는 거죠. 익스트림 리빌링인데 그게 모더니티의 속성이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또 투명성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나쁘게도 갈 수 있지만 어떤 인간의 창조성을 또 확대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약이라고 했을 때 독약으로 쓸 건지 아니면 이 독약을 약으로 바꿔서 우리의 어떤 병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쓸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창조력을 더 확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면 그 창조력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시적 상상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가르친 데도 없고 그런 걸 방송에서도 볼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고 한 10년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많은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상황을 우려했는데 그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가고 있죠. 그게 상당히 지금 걱정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이런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 오늘 정말 좋은 발표 그리고 또 아주 열띤 토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